송년회를 축하드리면서요, 사실은 네, 가수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가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노래 강사만 열심히 하고, 제가 나영희 선생님과 인연이 된 거는 제가 천년사랑을 가리키면서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 만남가에 이제 노래 자랑할 때도 항상 이렇게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이 광명시에 멀리까지 2시간 반, 거의 3시간 걸려서 온 것 같습니다. 우리 나영희 선생님 팬카페 회원님들 늘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고 2017년 정유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나영희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네, 우리 같이 하이! 하이! 성!